네, 그 전에 이창재 차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정호성 녹음 파일이 지워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법정에는 제출을 합니까? 예, 당연히 제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걱정 안 그러면 하셔도 되는, 법정에서 공개는 합니까? 그거는 법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 디지털 파일이 지금 압수될 때에는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해시값을 다 이렇게 받아놓고 그래서 그것이 연결돼서 나중에 손볼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가 검찰 되어 자체 있습니다. 내에서 송두리째 증거 파일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네? 요즘 그게 디지털 최재경 민정수석이 중수부장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MB 시절에 민간인 사찰 하면서 디가우징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어요. 스스로 그런 일이 있어요. 두 번이나.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네.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세분 나오셨으니까 질의할게요. 유상현 실장님, 홍한선 본부장하고 어떤 사이세요? 홍한선 본부장께서 2014년에 김우겸 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후부터 알게 됐습니다.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9일 전 7월 1일 날 투자위원으로 발령나셨죠, 갑자기. 투자위원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13명의 전체 기금융본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 대체 투자실 내에 기업 투자 팀장을 역임하고 있었는데 제가 실장으로 승진을 하고 또 관련 팀장들이 일부 이제 전체적인 그래서 이동이 있었습니다. 홍완선 사람으로 찍혀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지금. 그렇죠? 글쎄요, 그건 뭐, 그리고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네, 찬성 의견을 찬성 냈습니다. 의견 내셨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신승엽 관리팀장도 찬성 의견 내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최준규 리서치 팀장은 사실상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죠? 주도했다는 표현은 조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정재영 저분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합병 비율을 바꿔달라 그랬는데 이세 분은 지금 이거를 전적으로 찬성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자, 국민연금이 이런 식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도둑질해도 됩니까? 자, 스튜어트십 그게 지금 제정이 됐나요? 안돼 있죠? 문영표 이사장님. 예, 금융당국에서 지금 12월 말까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12월 있습니다. 말까지, 매년 12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이러면서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세분좀 가만히 거기 좀 얼굴 이렇게 좀 서세요. 그러니까 이제 다 찬성하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투자위원회의 이 핸드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투자위원들이 다 핸드폰을 다 바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증거인멸의 하나의 단서거든요. 동시에, 그것도 거의 같은 시간에. 자, 이창재 차관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래요? 저분들 핸드폰 언제 바꿨는지 다 금세 알수 있어요. 자,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아까 답변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런 아니, 부분도, 답변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증거인멸 당사자들입니다. 네, 검찰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조윤선 장관, 네, 답변해 주세요. 조윤선 장관은 장제원 의원님 질의도 그렇고, 지금 그 어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을 못 하시는데, 이 김종 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도를 네. 보고 알게 네. 됐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장관이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언론 보도가 나기 전에 이 박태환 선수의 출전 문제에 관해서 한번 질문을 한 적이 있었고, 근데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왜 올림픽에 출전을 못하게 했습니까? 당시에 대한체육회의 규정에는 도핑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규약에 의해서 1년 출전 정지가 자, 끝나면 그러면 김전 차관이 왜 박태환 선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기업들도 소개해줘서 같이 훈련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림픽 출전 포기하면 수영클럽도 만들어주겠다. 왜 이렇게 유도하죠?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그것이 사실이라면 장관이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문체부 장관 아닌가요? 지난번에 제가 현안 질의 때 질의하니까 뭐 문화에 관련된 책을 두 권 썼기 때문에 내가 장관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문화에 관련된 책 두 권 쓴 사람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위원님, 지금 장관으로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김종 전 차관이 이런 식으로 협박한 이유가 바로 그 조윤선 장관과 사진 찍은 문제의 정유라를 IOC 위원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플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IOC 위원이 될 수 있는 명망 있는 체육선수들을 하나씩 제거시키기 위한 플랜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와 관련된 보도가 이제 곧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갈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장관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김종 차관은 3년을 그 자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장관이 돼서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까지 이르르면서 그 문체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지금 제기되어 있는 문제들이 제기가 될 때마다 최대한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김종 차관이 재직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100%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점이 제기되는 대로 저희가 점검하고 문제가 있었던 점은 바로잡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박영수 님 수고했습니다. 1분 더 줬다. 더 준 거예요. 그래. 다 따르면 다 무너진다. 예, 자, 그냥 하세요. 1분을 줬으니까 그냥 하세요. 예, 박영순 의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또 다음 보충질의에서 또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